은성 선수가 이어지는 타석입니다. 쳐고 때립니다. 센터 쪽 높게 떠갑니다. 중견수 뒤로, 중견수 뒤로, 중견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. 롯데랑 할 때 레일리 홈런 쳤을 때, 네, 그때가 제일 기억나요. 소타석에 제가 그 데뷔하고 있던 공을 공략을 못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다음 타석에 그 앞에서 공략을 못했던 공을 이제 공략을 해서, 네, 또 팀이 이기는 그런 홈런을 쳤기 때문에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. 그 저희 이틀 연속 끝내기로 이겼던 거, 그 경기가 가장 기억이 좀 짜릿하고 기억에 남죠. 저희 팀이 그냥 기억이 남고 제가 한 건 아니었고 저희 팀이 이제 그때 좀 극적으로 이기는 경기라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저는 뭐 일단 팀이 이기는 게 더 기분 좋고, 그러고는 또 극적인 경기는 또 막 짜릿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기들이 더 기억에 남아요. 훨씬 제가 한 것보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냥 모여서 이제 뭐 그 상황에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얘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유 있는 상황이면 그냥 뭐 너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고, 네, 그때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네. 아, 의미요? 의미는 딱히 없고요. 그냥 그날 석가탄신인지도 솔직히 몰랐고 현수행이 끝나고 갑자기 두 손 모아서 인사를 하길래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했어요.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하자고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현수행이 먼저 하길래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. 올 때부터 준비했던 거고요. 일단 큰 틀은 바뀌지 않았고 그냥 손 위치 이런 것만 조금씩 변했는데 어떻게 탄생했다기보다는 이제 신경식 타격 코치입니다. 뭐 이벤트 타격 코치님이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팁을 좀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 그런 거에서 또 포인트를 좀 얻었고 또 일단 뭐 박용택 선배님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뭐 현수 형도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런 걸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요. 그래도 좋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따라 해보려고 좀 마음 먹고 했는데 이제 좋은 결과들로 이어지니까 지금 좋은 것 같아요. 네, 많은 또 체력 같은 것도 좀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비도 많이 되고, 네, 또 그거만큼 루틴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요. 네. 저는 찍먹입니다. 묵묵한 게 싫어서요. 이유는 왜요? 술을 잘 못해가지고. 저는 그래서 닭가슴살을 더 먹는 편입니다. 이게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단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랑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예전에 한번 닭다리 먼저 집었다가 혼난 기억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닭다리 잘 안 집어요. 네. 전 산이요. 계곡 있는 산이 더 좋습니다. 그래도 총보다는 배트 돌리기가 더 쉬워요. 눈 감고 돌리면 더 쉽습니다. 이 돌리는 그립감이 배트가 더 좋습니다. 성격으로 하겠습니다. 아니요,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. 그 슬픔이 들어본 것 같아요. 그 안경 끼고 파란애 맞죠? 아, 그 파란애가 더 닮은 것 같은데요. 아닌가? 아, 그러면 안경 벗을 때는 재고, 안경 쓰면 슬픔이네. 저 투수해 보고 싶습니다. 네? 안 해봤어요. 한번 나는 제가 투수를 매력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. 전 좌타자요. 좌타자가 좀 더 베이스랑 가깝잖아요. 뛸 때. 적시타가 더 희열 있죠. 이게 팀이 이기는 적시타를 치면 더 기분 좋죠. 네. 운동도 좋지만. 전 가르시아로 하겠습니다. 아니다. 근데 주현이요. 주현이 거. 네. 주현이 거와 뒤에 계속 맴돌아요. 약간 중독성이 좀 있어요. 네, 주연님께 좀 그럴 수 있어요. 아니요, 그래도 제게 낫죠. 그거보다는. 왜 초통령이에요? 아, 네, 야구장 오면 공 하나씩은 꼭 챙겨주려고 해요. 좀 될 수 있으면. 되게 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 같고, 근데 되게 그래도 초통령보다는 대여성이 낫죠. 큰 사람이죠. 현수형이 낫죠. 현수형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죠. 네. 일단 어떻게 이렇게 잘 치나 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. 약간, 네, 그런 건 좀 있죠. 둘 다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.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 윌슨 공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다른 팀들 물어보면. 그래서 윌슨, 네,
30분만요? 둘 다 너무 생각지도 못한 기록인데요. 아니 30분만은 무리일 것 같고 3월 오픈도 무리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도 타율을 더 높인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. 홈런은 저는 아직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서. 네. 지금 저희 팀이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제 날도 많이 뜨거워지고 여름이 이제 더위가 심해지는데 이제 팬분들이 야구장 많이 오셔서 이제 큰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힘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.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